먼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계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응천 국회의원님 함께하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남국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김미리 도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최상욱 국민병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 권대희 군의 어머님 이나금님 함께하십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 연합회 대표님 오셨습니다. 김성호 파이낸셜뉴스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이제 국민병원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최상욱 국민병원 원장님께서 경과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병원 최상욱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멀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민병원은 2016년 9월 2일 날 진료를 시작한 평내 호평동 유일한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현재 정형외과 내과 야간 진료가 가능하며 수술실은 3실 설치해서 지금 수술실 CCTV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소 수술실 CCTV 설치에 매우 찬성이었던 저는 우연한 기회에 경기도에서 지원 사업을 한다는 걸 알고 지원하였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선정된 영광을 누려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2020년 9월 20일 설치 완료하였으며 시범 운영을 좀 하고 보건복지부 경기도청도 방문하여 좀 지도를 받았고, 2020년 11월 2일부터 환자한테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지금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쪽 중앙 상단에 보시면 점선으로 된 원의 실제로 수술실 CCTV가 설치된 사진입니다. CCTV 설치 운영을 해서 의료진은 좀더 당당하게 확실하게 수술을 할수 있어서 만족도가 생각보다 좋고요. 의사들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보호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시고, 특히 환자들이 병원하고 의료진의 신뢰를 굉장히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 이렇게 보시라고 이렇게 딱 해보면 되게 하면서 되게 좋아하시고 만족도가 높아서 생각보다 저희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개인적인 바람인데요. 남양주의 작은 병원에서도 이런 수술실 CCTV 설치하니까 이런 게 다른 병원들도 쟤네도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해? 라고 하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법안도 되게 중요하지만 의료진 스스로가 좀 자율적으로 하는 운동이 좀 일어나서 반강제적이 아니라 좀 자율적으로 할수 있는 풍토가 좀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좀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최상욱 원장님, 우리 경기도의 민간 CCTV 지원 사업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남국 의원께서는 이 동네하고 직접 인연이 없으신데 오늘 여기까지 와 주시는데요. 우리 대표로 국회에서 이 CCTV 의무화 법안을 만들어낸 대표 발의의원이십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조홍천 의원님께서는 또이 지역에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경기도에 12곳을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CCTV 설치 응모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아시겠지만 중간에 이런저런 사유로 다 제외되고 두 곳만 남았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우리 국민병원입니다. 이 국민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우리 지역구, 우리 조응천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국회의원께서 훌륭하시니까 또이 해당 지역 내에도 좋은 사업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좀 반갑고요. 우리 또 자녀분 사망을 이런 좋은 공익적 운동의 계기로 만드시는 우리 이나금 여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자주 뵙는데요. 안기종 피해자 대표 반갑습니다. 김성호 기자께서는 오늘 각별히 또 언론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참여해 주셨고요. 또 김미리 의원님, 이 지역이신가 봐요. 네, 저희 아 지역구입니다.
역시 왜 인상이 좋으신가 했더니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또 좋은 동네 같습니다. 사실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술실 CCTV 문제는 네거티브하게 볼 게 아니라 사실은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 회복 또 신뢰 관계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없이도 완벽한 신뢰 관계 구축되면 좋겠는데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간에 우리 사회에 불신이 매우 팽배해 있고 그것들이 갈등 요인으로 작동하고 심지어는 분쟁으로 이어져서 모두가 억울한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서 그 뭐 일반인들이 보는 것도 아니고 또 기록해서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의 동의 하에 촬영했다가 꼭 원하는 경우에 이렇게 열람해보고 일정 기간 지나면 폐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라든지 뭐 기술 유출의 문제 또는 사생활 침해 뭐 이런 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기도 도립의료원 모두에 CCTV를 설치했는데 실제로는 보면 환자분들이 이거 보자 이렇게 사후적으로 확인한 게 제가 알기로는 없었다고 아직 하나도 없었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실제 어땠어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완벽한 신뢰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서로 불편한 게 없었던 것인데요. 이게 또 의료사고 방지에도 도움이 되고 의사분들도 오해를 또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고 사회적 비용을 매우 줄일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상원 원장님 말씀처럼 사실 이런 문제들이 임의로 협조적 관계에서 이행되면 가장 바람직한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의무화 이전 단계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좀 시도를 하고 있고 또 이게 원활하게 정착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또 공익적 차원에서 입법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이전 단계에서요. 저는 공공 영역의 의료기관들부터 좀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거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그렇죠. 의원님도 계시고 김남국 의원도 계신데 혹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전국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들도 그렇고 중앙정부 소속의 공공의료기관들도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좀 했으면 좋겠고 좀 더 나아가서는 좀 의무화 법안이 통과될 때 강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뭐 필요하면 재정 지원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정말로 중요한 거는 실천인데 우리 경기도 관내에 딱 두 개 있는 딱 두 개 우리 재정 지원을 해드리되 자발적으로 CCTV를 수술실에 설치한 이 남양주의 국민병원에 오늘 왔는데요. 하여튼 우리 원장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양주에 하나인데 이상 양주자던데 두 군데가 네. 역시 우리 원장님의 결단을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좀 더 원활하게 협조적 관계에서 좀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국민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간담회 순서입니다. 간담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말씀하실 때는 마이크를 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간담회도 간담회지만 뭐 그 의견 삼아 우리 저희 조홍천 의원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예, 당초 뭐 저는 발언 기회가 없는 걸로 알고 넉넉히 있었는데 갑자기 또 이제 아니 훅 들어오시네요. 예, 우선 경기도에 두 개밖에 없는 민간 의료기관 CCTV 설치를 그 용단을 내려주신 우리 최상욱 원장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전문직들은 뭔가 일반인들이 잘 모르게 하고 그 원래 그런 거야. 뭐 그 갭을 가지고 사실은 자기들이 좀 더 뛰어나다는 걸 과시하고 또 우월함을 그 유지하려고 하죠. 실제 제가 과거 검사로 일할 때 가장 꺼려하던 사건들이 바로 의료사고입니다. 입증 책임이 피해자 쪽에 있어요. 근데 의대 근처도 안 간 사람들이 거의 99.9%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몰라요. 차트를 봐도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 차트를 가지고 우리 자문위원들한테 보여줘도 과제는 개편이라 가지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이 정도는 뭐 문제 없다. 근데 그 중간 과정만 제외하고 앞뒤를 보면은 생과 사를 사라는 이 어마어마한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형사로 하다가 안 되면 민사로 가고 질질 끌고 너무너무 힘들고 또 의사 입장에서도 자기는 제대로 했는데 이거는 의료의 영역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입증을 못하니까 나중에 합의를 보게 되고 뭐 그런 서로 불명확한 클리어하지 않은 그런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과연 이건 그러면 누굴 위한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공개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나는 취지에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또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다시피 이거를 뭐 강제하기 이전에 너무나 당연한 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의료계 일부에서는 또 반대하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일부 또 환자들 중에서도 뭐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나의 그 적나라한 모습까지 그거 다 나와야 되냐 그게 폐기된다는 건 또 잘 생각 안 하시고 뭐 그런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이낙음 여사님이나 안기종 대표님 같은 분들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호소하시기 이전에 저희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좀 잘 좀 귀담아 듣고 또 지금도 지사님이 거의 이 화두를 던지고 지금 끌고 나가시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저희 국회에서 이걸 받아 안아서 좀 더 지방 저 경기도 차원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김남국 의원님이 또 대표 발의를 해주셔가지고 뭐 너무나 든든합니다. 옆에 앉으신 우리 김일희 도의원님 도에서 일단 시작한 사업인데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지사님 잘 도와드리시고 그,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전국적으로 이렇게 희망의 기운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정말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말씀 죄송합니다.